백승호 선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K리그에 데리고 오고 싶었고 손에 이런 오해도 있었을 건데 저는 K리그에 유럽에서 뛰는 유능한 선수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K리그에 한 인원으로서 좋다고 생각하고 또 이청용 선수나 기성용 선수도 와서 좋은 모습을 보고 있고 그래서 K리그 발전에 힘을 쓰고 있다고 봅니다. 아마 바램은 상상 속에 있지만 손흥민 선수도 10년 안에 K리그에 돌아와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앞으로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하여튼 백승원 선수는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전주 클럽하우스에서 운동 열심히 하고 있고 몸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근육 상태가 조금 바로 경기에 나설 준비는 안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잘 중반 피지컬 트레이너랑 같이 잘 소통을 해가지고 좋은 모습 있게 좀 만들어주고 싶습니다.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제가 아는 것도 있고 또 제가 당사자는 아닙니다. 솔직히 보면 백승호 측이랑 손상성 간의 당사자 측이라 제가 다 진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제가 한 달 반의 시간 동안 본 거는 진실도 있고 오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거를 지금 여기 기자님들 앞에서 제가 3자로서 저 지식 공부를 한다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. 제가 보면 이거는 저도 이제 백승호 선수가 정기경대 선수이기 때문에 혹시나 도움을 미리 있으면 충분히 도와서 그런 오해를 잘 풀어서 K리그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.